홍준표 의원의 집안은 흙수저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안이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아버지는 소작농 및 막노동을 전전했던 사람이었고 어머니 또한 글을 읽지 못할 정도로 교육 수준이 낮았습니다. 심지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상당히 야유였다고 하며 초등학교 졸업 당시에도 키가 124cm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해 있던 삶을 살았던 어린 홍준표 의원은 나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절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홍준표 의원은 당시 나오기만 해도 출세가 보장되었던 육군사관학교에 당당히 합격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됩니다. 육사를 선택했던 이유는 군에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당시 권력의 핵심층이 될 수 있었던 지름길이 육사이기도 했고 학비나 생활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육사는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한 명문대학교였으며 품위유지 미명목으로 매달 생도들에게 용돈을 주고 수업도 무료에다가 식사와 기숙사도 전부 국가가 제공하기 때문에 일체 학비나 생활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조건에도 홍준표 의원은 육사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육군사관학교 시험 쳐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그해 12월 돼서 우리 아버지가 도둑 누명을 썼어요. 도둑 누명을 썼어요. 장물치덕이죠. 비료를 훔친 사람으로부터 장물치덕 누명을 딱 쓰는 거 보고 그 경찰한테 붙어가지고 이틀을 고생하는 거 보고 근데 경찰보다 더 높은 직업이 뭐냐 그래 이야기를 내가 물어보니까 검사를 하면 경찰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라는 이유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물론 학비는 집안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빚을 내서 충당해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의외로 운동권 출신이었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홍준표 의원은 굴재주가 있어 유신반대 관련 지하 유인물을 여러 차례 작성했다고 하며 이 일로 인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운동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에서 홍준표 의원은 번번이 떨어졌었고 30살이 되던 1982년이 되어서야 겨우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번외로 그가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5년에 걸친 아내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상남자 이미지답게 프로포즈도 빠꾸가 없었습니다. 당시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에서 일하던 이순삼에게 반해버린 홍준표 의원은 몇 번의 데이트를 가진 뒤 바로 나는 아가씨가 마음에 든다. 나와 앞으로 새 생각이 있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도서관 4층으로 찾아와라 라고 스트레이트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순삼은 실제로 월요일 저녁에 도서관으로 찾아왔고 그 후 홍준표 의원과 결혼에 꼬리나였습니다. 홍준표는 군필입니다. 다만 너무 말랐기 때문에 현역 판정을 받지 못했고 방위로서 군마였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권력형 비리에 대항하다가 검사 시절 내내 왕따를 당했습니다. 군부정권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은 골제 무허가 채취와 관련된 사기 사건에 전두환 대통령의 누나 전명렬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자 바로 소환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며 전두환 대통령의 외조카인 김영도는 구속사건 무마를 청탁받고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홍준표는 이른바 통제할 수 없는 검사로 찍혀 출세길에서는 멀어졌고 실제로 서울 남부지청 특수부에서 형사부로 좌천된 데 이어 1991년에는 아예 지방에 있는 광주지검 강력부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홍준표 의원의 울고든 신념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제불능의 소신검사, 동키호테 검사 등등의 수식어가 붙으며 대접을 받았고 심지어 당시 SBS의 인기 드라마 모래시계에서는 주인공 강우석 검사의 실제 모델을 홍준표 의원으로 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래시계 검사의 모델은 홍준표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래시계의 PD로 일을 했던 박창식 전 의원은 당시 모든 제작의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모래시계 검사는 홍준표가 맞다.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를 토대로 연출 준비를 했다 라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모래시계 국중 2회에서 비료도둑으로 누명을 쓴 우석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앞서 말했듯이 홍준표 의원의 아버지도 비료도둑으로 누명을 쓴 적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심지어 같은 반에 앞뒤에 앉아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어려워져. 어려웠어요? 어렵죠. 왜요? 위인이니까.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젊었을 적 한미모했던 초인기녀였습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홍준표 의원이 서로 당대표였던 시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추미애 대표가 갑자기 팔짱을 끼자 부끄러워하면서도 이렇게 좋죠. 좋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며 팔짱을 낀 채 좋아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의외로 진보 논객인 김어준과 친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홍준표 의원은 김어준을 편하게 부르고 김어준도 홍준표 의원을 형님, 홍반장님이라 부를 정도로 친하다고 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영남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태권도를 열심히 배웠었고 실제로 24, 25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직을 맡기도 할 정도로 태권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을 제대로 못하고 쩔쩔맨다고 문쩔쩔, 안철수는 초등학생보다 토론을 못해서 안초딩, 유승민은 배신자라서 유배신, 심상정은 마음씨가 베베 꼬여서 신베베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당당하다고 홍당당이라고 자뻑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경규랑 외모가 닮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검사 가수 홍준표로 데뷔하려고 한 적이 있었지만 아내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실제로 홍준표는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며 유세 현장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삼성 세탁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한번 넣고 확 한번 돌리고 1년만 돌리고 정권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홍 후보님 그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입니다. 아니 도지사 홍준표 의원은 심상정 의원 담당 일진이었습니다. 저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동안에 부정 축제한 재산들 다 환수하고 우리 홍 후보님 국민 세금으로 특수활동비 지급한 거 가져다가 사모님 생활비로 드리고 이런 돈 제대로 알뜰하게 챙겨서 국가가 나서서 청년 일자리 만들 겁니다. 대통령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런 꿈은 안 꾸셔도 됩니다. 그거 제가 반드시 그렇게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대해 위장평화쇼다 라며 맹렬히 비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틈만 나면 미사일을 공해상으로 쏘았고 우리 측 지폐 총격을 가하는 등의 도발을 지속해오면서 홍준표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